무관계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개정된 정관은 거의 100%의 자율성, 독립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러한 정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할 생각은 당분간은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은 조직위원장, 지금의 이사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지만, 결국 이사장은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꿨고, 그리고 이사 종전에 23명의 이사가 한 사람과 집행위원장을 뺀 21명은 모두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시장을 포함한 6명은 당연직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당연직을 다 없애고, 그리고 거의 부산 사람으로 99%가 부산 사람이었던 이사진을 반반으로 9명과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없애고, 그렇게 보면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화계 의사가 그대로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사장과 이사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품의 선정과 초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됐다면 현재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그 다음에 학문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정관에서 그 이상의 장치가 할 수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관에 이례적으로 작품의 선정과 이 초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의 고유 권한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관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정관을 갖고 이의가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토의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할 것입니다. 또 강수현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의 상황은 부산시장과 강수현 위원장의 정관 개정을 놓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그러한 상태에서 올해 영화제를 반드시 치르기 위해서는 올해 영화제를 먼저 개최해 놓고 난 다음에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정관은 그 이후에 협의해서 개정을 하자, 이렇게 원칙 합의를 받죠. 그러나 제가 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정관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영화계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월 중까지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아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7월 24일에
7월 22일에 정관 개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판에 계류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대위에서 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이 부산시장의 사과, 재발 방지, 그리고 이영과 위원장의 이 명예회복, 이 세 가지가 실현이 안 되면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산시장의 사과,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됐고, 그런 면에서 5월 24일 제가 취임하면서 제가 전 조직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했고, 기자회견 때도 또 사과를 드렸고, 그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정치권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용관 위원장의 명예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가 됐고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용관 위원장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를 저와 함께 참석을 했고 20년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에 회부된 이상 그 명예 회복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영화제로서는 취할 수 있는 일을 취할 생각입니다. 재판 과정에 나 몰라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탄원서도 제출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했고, 재판 과정에 저희 영화제 사람들이 다 프로그래머들이 모두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방치했다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